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펑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빅펑커의 예산 팅커벨 우지영 박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예산 트레이서로 또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추적 예산 추적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좀 센 네. 걸로. 아, 지금 원고엔 특허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또 저희와 함께 해줄 특별 예산 감시위원. 네, 자주 오시는 분이죠. 부드러운 카리스마. 안 맞잖아요. 양미숙 사무처장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괜찮으세요? 근데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나보면 아시지만. 네. 네, 이게 그건 안 통하고. 지역민의 눈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또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산계의 피터팬 나왔습니다. 어, 저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피터팬, 팅거벨. 꼭 편집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예산감시위원입니다. 대구 변호사계 마스코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넉넉함 속에 갖춘 어떤 예리함. 강수영 변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부산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본격적으로 예산 추적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네 분의 오늘 예산감시위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네, 빅펑크 오늘의 예산은 166억 7,484만 원인데요. 자, 이 돈은 2022년도 대구와 부산의 어떤 분들과 관련된 총 비용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과 관련된 예산인지 예산 힌트! 네. 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가. 아, 대가. 네. 대가. 네. 동네 북. 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시는 분들이죠. 저는 머슴으로 하겠습니다. 머슴 좋습니다. 네. 머슴. 그래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들의 네. 어떤 대가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네. 들었다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미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우 박사님. 꿩 먹고 알 먹고 투자 볼 뛰는 사람들? 아, 그래요. 또 다른 면을 하나 네. 또 얘기를 하신 거라서 오늘 아마 주로 얘기해 주실 그런 포인트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예산 166억 7,484만 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이 32년 만에 있은 첫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가진 중요함은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의원이 해외 연수 비용을 대폭 인상한 반면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 내년에도 코로나 심할 텐데 굳이 왜 또 편성을 하냐. 게임을 하는 장면을 같이 지켜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 이제 지방의원인데 1익을 담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또 지방의회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또 징계에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신뢰에 관한 문제가 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네, 거기에서 불신이 오지 않는가. 그 청렴도가 좀 낮다. 대표 선출된 공직자라는 어떤 그런 지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 대상도 아니잖아요. 네, 오늘의 예산 166억 7,484만 원은요. 그 지방의회라고 그러죠. 대구와 부산의 시군구에 2022년
의정비를 합한 금액이었습니다. 곧 6월이 되면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방의회가 필요한 이유를 또 오랜만에 또 새삼스레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지방의회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기초의회, 광역단체장을 견제하는 광역의회까지 묶어서 우리가 이 지방의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중앙이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부분을 좀 견제를 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좀 낫게 해줄 거라는 기대로 이런 필요성으로 이런 지방의회가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비는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또 여비 등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의정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이거 매년 오르고 있죠? 매년 네. 오르고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네. 지방선거가 있는 해, 그러니까 올해 2022년, 2018년, 14년 이렇게 이제 4년마다 그 의정비를 심의해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중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일부 오르죠. 먼저 대구의 경우에는 2018년 5,760만 원에서 올해 5,86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2018년 5,728만 원에서 22년에는 5,943만 원. 그래서 쭉 조금씩은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기초의회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네네. 앞에는 이제 광역이었고 의정비가 좀 높은 곳을 짚어보자면 부산 경우는 사상구죠. 네. 사상구로 2018년 4,212만 원에서 그리고 2022년도에는 4,440만 원으로 증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대구는 어떤가요? 그다음에 대구는 달서구가 가장 높은데요. 네. 2018년 3,969만 원, 그다음에 2022년 4,117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방의회마다 의정비가 좀씩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월정수당 결정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역 주민 수, 그다음에 소득 수준,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그래서 지방 의회 이제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4년간 이제 적용될 기준 지급액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보니?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무급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06년부터 이제 지방의원들이 뭐 생계 걱정 없이 의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유급제가 도입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진짜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무보수로 하게 되면은 자기 원래 직업이 있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자리를, 이 지방의회 의원직의 자리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전념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이 일만 프로로서 하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는 이직을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가 오히려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이게 좋지 않은 편이라고요? 네. 그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청렴도 포인트를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게 보면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6.68점. 근데 뭐 1년 사이에 한 6.73점. 뭐 하여튼 뭐 미세하게 올랐어요. 네. 그리고 광역의회의 경우도 6.90점에서 뭐 6.79, 뭐 0.11점 내려가고 뭐 하여간 엇비슷하게 6점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비교가 되는 게 보면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의회가 항상 청렴도가 낮아요, 점수가. 하여간 6점대면 뭐 우리 학교 때로 치면 뭐 수미양가로 치면 양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니 나쁜 거죠. 학생들에 제가 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참담한 심정을 제가 양을 받아봤어요. 느껴봤는데 양이라고 표현해서 와닿는 것도 있지만 참 이거 좀 참담한 수준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방의회가 사실은 지역민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잖아요. 구청도 시청도 다들 되게 높고 담장이.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에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지방의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 그것을 확 덮어버리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없는지 덮어버리는 그래서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들이 지방의원들의 자질, 능력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질, 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방의원에 대해서 신뢰가 잃게 되고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을 이렇게 외면하게 한 지방의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짚어가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빅펑크가 찾아봤습니다.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냥 뭐 쌈짓도 저는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뺌하고 징계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의회 사무국에 신고한 날짜와 장소에서 실제 의원 간담회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28일 날 거기에서 안대구 의원님이랑 이렇게 식사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9시 되면 식당에 문을 다 닫잖아요. 그때까진 계셨던 거 제가 안대구 의장님이랑 식사 같이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의장님은 뒤에 뭐 나중에 오셨어요. 그럼 결제는 안대구 의장님 결제는 예, 그렇지 저는 안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결제하셨잖아요. 이거 동장님들이랑 식사하실 때. 주민들하고만 먹으면은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었다. 몰라서 그런 거고, 제가 뭐 고의로 한 것도 아닌 거고, 쉽게 말해, 4명인데, 3명 있으니까 요 옆에 동장이니까, 관할 동장이니까 부르자, 이래갖고 그 부른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그,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의회 사무국 직원분은 아니셨잖아요. 예,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가 경고를 받은 겁니다. 자기랑 친분이 있던 소수 두 명의 간부 공무원들한테 제공된 점, 그 업무 추진비가 사실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좀 관행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기부행위 시점이 본인 선거하고 시간적 간격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 감안을 한 부분입니다. 인정하고 또 재발 방지도 다 약속을 하고. 이제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모든 기관에서도 모든 의회에서 다 그렇게 해왔고 타 의회도 제가 그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네,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단상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본 모습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되게 많은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 뭐 업추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서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벌금 100만 원부터는 직위 상실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법원에서 이제 양형 기준표 보면은 극히 경미한 액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벌금 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직이 날아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이 정도로 강하고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밥값 결제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안도 직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경고로 뭐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경고로 끝나면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뭐 법적인 문제까지는 안 생기는 정도의 사소한 일이니까 뭐 그냥 넘어갑시다. 연쇄적으로 아 뭐 선관위가 안 하면 우리가 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선관위가 권고하니까 우리도 그냥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실제 그 업무 추진비를 좀 부정적으로 사용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판결을 받은 사례도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신자 달서구 의원 그리고 김정윤 전 달서구 의원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 원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한 분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네.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업무 추진비 카드를 본인 소속된 당의 상임위원장한테 받아가지고 네. 총선 기간에 네. 선거운동원에게 사용을 한 거죠. 참 그렇네요. 네. 모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의 가게 식당에 가서 이제 회식을 여러 차례 하는 거냐. 한번 가는 게 한 번은 가줄 수 있죠. 근데 여러 차례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데다가 고기가 싸고 맛있어서 부담을 덜 갖고 갔다. 근데 코로나 시기니까 사실 식당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식당을 좀 돌아가면서 거기서 간담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 업무 추진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실 겁니다. 왜 저렇게 의원이 됐으면 됐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하려고 저렇게 싸우나? 보면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까지만 업무 추진비 카드가 나옵니다. 일반 지방의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받는 의정수당 외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마냥 꽁돈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규정도 생기고 업무 추진비를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7개 부산의 구 중에서는 6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꺼림 게 없고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죠. 이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앞서 우리 청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개인별로 업추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하면 위원장 단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카드로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직무 또 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만 좀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네. 2022년 이제 업추비 지원 상황을 보면 의장님은 이제 의장 한 명에게 주어지는 이제 업추비 예산은 491만 4천 원. 네. 많죠. 그리고 부의장 두 명한테는 각 245만 7천 원. 그리고 상임위원장한테는 상임위원장이 6명이네요. 네. 대부분은 네, 각각 152만 1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한 달이죠. 네, 네. 한 달이 한 달이었어요. 저는 1년이라고 생각을 잠깐 한 나머지 오, 아주 많지 않은데 그 생각 잠깐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네요. 네. 네.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업추비 말고 또 있거든요. 의회가 열리게 되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의회 전체가 모이거나 상임위가 모이거나 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또 책정돼 있어요. 거기에 일부를 쓰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또 업무 추진비까지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연말이 되면 이 업추비를 빨리 쓰기 위해서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 회식이 잦아집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요. 그거는 이제 의회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비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또 쓰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다 쓰여진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첨언을 했고요. 누구와 뭐 어떤 목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간담회 했는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내역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얼마 뭐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칠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서서히 인식이 또 이렇게 풀어져서 이것 갖고 그러냐라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용 근거와 관련한 어떤 저 법적인 부분에 어떤 애매한 거 좀 규정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법 내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업무할 때 쓰는 돈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면 그걸 좀 써봐라 해서 이제 허락하는 돈이죠.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이런 식으로 행안 부령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의외로 별표 구정을 눌러보면 큰 표로 업무 추진비는 이럴 때 쓰는 거다라는 예시들이 엄청 많이 적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지자체끼리 뭐 이렇게 연합을 해서 같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지자체 사람들하고 간담회하고 이럴 때 우리 지역 특산물을 좀 대접을 해서 우리 지역도 홍보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특산물 공짜로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쵸.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때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예시들이 규정들이 다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별표를 갖다가 살펴보시는지 지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 추진비를 그냥 관행처럼
그냥 용돈처럼 써왔던 대로 관성처럼 가고 있는지 규정을 확인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는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업무 추진비 외에 지방의회 출장비 이제 또 얘기가 좀 넘어가는데요. 출장비 관련해서도 한동안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몇 해 전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아까 예. 말씀하셨는데 예천 네, 경북 예천 군현들이 이제 미국 국외연수 가서 무리를 일으켰었죠. 자, 그래서 빅벙커가 외유성 연료와 관련해 발생한 그간의 사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박종철 전 예천 군 의원은 해외 연수를 간 캐나다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했습니다. 권모 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야?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좀 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 소감이랑 뭐 시사점 같은 부분에서도 표절이 나오고 예. 좀 뭐 한국하고 독일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회의 때도 우리가 참미래 토론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기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나.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의지가 없으신 문제 같아요. 가서 뭘 느꼈는지 그리고 이거를 의정 활동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감을 뺏겼다는 거는 그 최소한의 고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같거든요. 연수의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거는 어디서 표절을 했던가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의회 사무국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돼 있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다 자료 수집으로 돼 있으셔가지고. 출처는 언니인데 작성 아니시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무 출장 가게 되면은 그 언니들만 가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갔는데. 그렇게 서로 뭐 의논해서 그렇게 작성이 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이서 같이 쓴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어느 한 명이 뭐 표절을 한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하지. 예. 아, 그거 의원들이 뭐 쓰는 사람 있냐? 거기 뭐 의회 직원들이 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되게 당당하게. 허가를 해주고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들과 결과에 대한 판정이 어떻게 보면 뭐 공정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언제 누가 갔는지조차도
일부러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한다 한들 구체적으로 가서 잘 했는지가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네, 연수라고 쓰고 여행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 보도 중에. 참 답답한 게 어떻게 소감까지 그렇게 철저히 아주 표절하고 베끼는 건지. 저희가 이 카피킬러라는 표절 검사 서비스로 실제로 다 돌려본 겁니다. 어디서 뺏겼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네이버 지식인. 그런 그리고 위키백과 뭐 등등. 현장에 있는 지방원들한테 뒷얘기로 물어보면 이거 우리가 쓴 거 아니다. 우리가 뺏긴 거 아니다. 그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연수 대행을 맡긴 여행사에서 보고서를 대신 써주는데 거기서 뺏긴 거다. 아, 그게 더 문제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시킨다는 그 표절마저도 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한 건 아닌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참 진짜 양민숙 사무장님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획이 없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렇습니다. 야, 작년에 일본 갔으니까 올해 미국 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재작년에 중국 갔으니까 올해는 뭐 베트남을 가자. 그럼 베트남에 맞는 우리 분야 상임이 끼워놓을 수 있는 게 뭐 있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게. 바뀐 거예요, 순서가. 예, 예. 그래서 지역을 먼저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정이 아닌 우리 상임위의 시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분야를 봐야 될지, 그럼 이 분야는 어떤 국가가 선진적이고 좀 모범 사례가 되는지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까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사무처 아니면 여행사에서 계획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어떻겠습니까? 여행사나 사무처가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행사나 사무처, 의회 사무국에서 적는 보고서를 진짜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수준이 높은 데는 중학교 수학여행 보고서. 진짜 못 읽겠다 싶은 거는 초등학생들도 좀 죄송하긴 한데 초등학생 수학여행 보고서의 감상문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중학생들은 감상을 뺏기진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 하나는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이전 의회에서 갔던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이 우리가 또 갈 만한지를 한번 갔다 온 보고서를 살펴보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가 위키백과를 뺏긴다든지 이전 거 뺏기든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가는 지역과 분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시정에 도입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공무국회의원은 다음번에 그 상임위는 못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데요?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한데요. 앞서 이 베트남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번 대수는 아니었지만 지난 대수에 이 베트남을 다녀온 모 지방의회 의장이 보고서를 냈는데 아무리 봐도 수상한 거예요. 뜯어보니까 베트남의 설 연휴 기간에 관공서에 방문하겠다. 베트남은 설 연휴가 일주일인데 우리보다 긴데 그때 관공서에 다녀와서 뭐 시장과 미팅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서 제가 현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때 쉰다. 우리는 나간 적이 없다. 외부 사람 들어올 수 없다. 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네.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보고서에 쓴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전에 저희는 경비를 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시위회랑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부산 참여연대에서. 그때 보니까 이제 외국의 사례를 이제 검토해 보니,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영수증을 다 제시해서 공무국외여행에 부합한 것만 지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목적과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10년을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됐죠? 10년 됐죠. 10년이요? 근데 지금 발사부 얼마나 됐어요? 원래 견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겸직 금지는 의무입니다. 지방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문제만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 필요하면 한 팀 우르릉거리다가 돌아서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고 이러면 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의원 되기 전에 18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하다가 손을 맺고 이제 의원이 됐거든요. 한번 해석한 거를 변경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소송에서 이기지 않으면 변경을 못한다라고.